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다우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카카오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씨 기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상승장 전망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장이 하락을 네. 하다가 미국의 12월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야 어떻게 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역시 뭐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고요. 지난번에도 12월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할 때 조정이 나왔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라고 봅니다. 증시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방몰이를 해서 상승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때 조정이 나오지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12월이나 1월 달에 하락했던 모습처럼 급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반등이 들어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장이라고 보는데요. 자, 기초 체력 자체가 뭐 우리 증시가 크지 않고 환율이나 여러 가지가 좀 외부 변수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저는 이제 빅테크나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뭐 크게 더 하락하는 것을 보지 못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뭐 반도체 등 또 특히 코스닥은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을 사지 않은 반면에 메이저들이 코스피를 올렸다는 것은요. 선물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뭐 우리는 또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개념 미래 테마 기관이 띄우는 종목, 정부 정책 수혜주, 또한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뭐 로봇, 드론, AI, 데이터 등 메가트렌드 종목, 정부의 정책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 선별적인 종목에서는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물가가 잡혀갔다는 안도감 속에 그래도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뭐 FOMC 그 회의 빼고는 지금 이번 주에 뭐 특별하게 뭐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슈 많이 없으니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약간 순환매 장세죠. 그리고 순환매라는 부분은 약간의 그동안에 낙폭이 떨어졌었던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뭐 시적 장세라고 하지만은 뭐 반도체 뭐 어떤 다른 화학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매크로 지표, 뭐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저가 매수는 지금 계속 유효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FOMC 회의나 어떤 뭐 베이지 뭐 여러 가지 뭐 실물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경기 판단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 나온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 그 전망 이런 부분이 엇갈릴 가능성이 이런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더 줄 가능성이 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태에서 적금 매수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식 비중 유효하되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또 실적 괜찮은 종목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는 제가 비올이라는 종목을 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뭐 15%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정부 정책주에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비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뭐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그쪽 또 이제 그 기업 자체도 저평가 국면에서 해외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메가 트렌드 플러스 실적 또 기관 매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요. 최근에 오늘 관심주로는 이제 다우 데이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부분이고요. 이제 키움 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신주도주입니다. 다우 데이터. 최근에 뭐 로봇, 드론, AI 데이터가 메가 트렌드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대장주다. 미래 테마의 데이터를 주도하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의 영업 이익률이 1위입니다. 1위. 최근에 또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일 뭐 11%까지 급등했는데요. 저는 눌림 조정 시에는 관심을 두자. 시장의 1등 종목, 새로운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종목 중에 1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관심주였던 비올 잠깐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주 다우데이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카카오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뭐 카카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아쉬운 그 투자자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좀 빠졌었고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카카오 자체 노력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의 안착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플랫폼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뭐 톡 채널을 통한 어떤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그 많이 좀 리뉴얼 된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비용 레벨이 좀 상승하면서 약간 수익성은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다변화 매출에 있어서는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순환매 장세 관점에서는 분명 적감에서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좀 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실적은 작년으로 두고 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까지도 잡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죠. 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 카카오의 가장 큰 어떤 요인이라고 좀 그 주가의 변동성 요인을 볼 수 있겠는데, 카카오엔 또 최근에 유상증자도 투자 여러 가지 많이 받았었고, 이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그 신규 게임 런칭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카카오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낙폭 과대인 점 그리고 톡 채널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